근데 가수 잊기가 힘들겠지? 안녕하세요, 시원해영입니다. 지금 시각은 2시 좀 안 됐고요. 자전거를 싣고 울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 타고 울릉도로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바로 울릉도예요. 울릉도 여행의 첫 번째 준비사항은 배의 예약입니다. 우선 어디서 배를 타야 하는지 정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선택한 곳은 울릉도까지 최단 거리인 울진 후포항입니다. 대박! 와, 진짜 멋있다! 와, 배가 보인다. 엄청 크니까 보이는구나. 대양 선박인 선플라워호는 편도 4시간 30분이 소요되는데요. 포항 노선 울릉 크루즈보다 운행시간이 2시간 짧은 장점이 있어요. 선플라워호는 여객뿐 아니라 차량 선적도 가능한데요. 승용 차량부터 캠핑카, 화물차까지 선적이 가능합니다. 선플라워 크루즈는 다른 크루즈보다 차량 선적 비용이 저렴하더라고요. 이번에 자전거까지 실어서 차량을 가지고 다녀왔는데요. 먹을 것부터 큰 짐까지 부담없이 가져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 차로 가는 울릉도 여행 이벤트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는 더보기란에 써놓겠습니다. 차량을 배에 싣고 난 다음에 여객선 터미널 매표소로 가서 여객 승선권을 직접 발권하면 됩니다. 왕복으로 터미널 이용료는 결제해 주셔야 돼서. 네, 맞아요. 4,000원 결제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발권을 했습니다. 아, 여기 1등선 창측에 잘 다녀오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사동여객 터미널에 도착해서 나중에 대하 울릉 리조트로 가서 차를 놔둔 다음에 쭉 한 바퀴를 돌아서 자전거를 타고 올 겁니다. 괜찮겠지? 울릉도 선플라워 크루즈호는요, 후포출항 15분 전까지 발권이 마감됩니다. 그리고 10분 전까지는 탑승이 마감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찍 터미널로 오셔서 대기하는 게 좋습니다. 승선하러 갑니다. 제가 신분증을 여권으로 챙겼거든요. 여권까지도 신분증으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거 들고 올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배를 타려면 신분증이 필요한데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인정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생증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들어갈게요.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차도 이렇게 뒤에 대져 있네요. 아, 그래? 우리 차 대야. 뭐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배 안에 에스컬레이터라니 아주 독특한 경험이네요. 티를 받으러 갑니다. 신분증을 12시에 방으로 가져가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우와, 이거 봐. 이거 약간 타이타닉 그거 같아. 짜란. 와, 좋다. 6층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등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 복도가 넘어져 있네요. 여기 저희 5일에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키가 있고요. 키를 대면 호텔처럼 문이 열립니다. 우와, 뭔데? 짜란, 텔레비전도 있고 침대도 있어요. 이렇게 호텔 같아요. 그냥 배가 아니라 호텔 같아요. 화장실도 짜란, 샤워 시설까지 다 있고 이렇게 샴푸, 린스, 바디까지 다 있습니다. 따로 뭐 챙겨 오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샤워 커튼까지 다 있어서 샤워해도 물이 튀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바다가 짜란 보이는 방입니다. 이건 울릉도에서 돌아오는 길에 찍은 영상인데요. 룸 안에서, 1등실 룸 안에서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를 한번 제가 찍어봤습니다. 우선 아무도 없으니까 좀 편안하게 쉴 수 있고요. 그리고 핸드폰을 하거나 또는 TV를 보는데 전혀 방해를 받지 않을 정도로 방음이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 충전기가 USB 단자에 꽂을 수 있게끔 바로 벽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리하게 충전 또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로비가 있고요. 우와, 출발하는 거 볼 수 있나?
선플라워는 대형 선박이기 때문에 쾌속 선박 다르게 풍랑 주의보에도 운항이 가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뱃멀미도 훨씬 덜하다고 합니다. 저 또한 흔들림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좋았어요. 여객 시설은 4층과 5층으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4층은 편의 시설이 주로 있었고 5층과 4층의 일부는 여객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여기는 4층의 휴게 시설인데요. 정말 웬만한 카페 못지않은 공간이죠. 의자와 테이블도 굉장히 깨끗하고 인테리어도 잘 돼 있었습니다. 편의점은 GS25였는데요. 가격도 거의 육지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많은 분이 찾으시는 만큼 컵라면 멀미약 없는 거 미리미리 체크해 두자고요. 참새가 방앗간을 어떻게 지나치겠습니까? 이 부추전에 막걸리 쬐끔 해서 맛만 봤는데요. 여기는 나 혼자 산다의 김대호 아나운서가 나오면서 굉장히 유명해졌더라고요. 서비스로 떡꼬치랑 어묵도 주셨습니다. 오 마이 갓. 참고로 이때가 9시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이 땡기는 이 알콜 어떠십니까? 보이세요? 이 실한 거? 완전 맛있겠죠? 바다 위에서 먹어서 그런지 정말 맛있더라고요. 아, 지금 또 먹고 싶어요. 침 넘어가요. 서비스로 주신 속닭속닭도 맛있게 한 입 하고 있는데, 아, 그런데 갑자기 서비스로 무침을 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이 신손 노름하는데 무침을 또 주시면 또 제가 거절할 수 없죠. 이 대문화 배꼽이 큰 이 서비스. 아, 정말 감동했습니다. 이 정이 넘치는 선플라워호 여러분도 꼭 맛보시길 바랍니다. 바다에 당신의 한 잔을 치얼했어. 자, 이제 노래방으로 가보실까요? 음주도 했으니 이제 감호할 차례죠. 참고로 여기 내부에 있는 노래방은 공짜입니다. 노래방 안에 시설 이거 공짜거든요? 뭐야, 이렇게 좋습니다. 짜란! 지금 이제 하선을 하려고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도착한 상태고 차도 빼주신다고 하거든요. 아, 너무 즐거웠어요. 배 타는 게 이렇게 재밌는 일인지 몰랐어. 울릉도의 사동항은 직접 운전하지 않고 배에서 육지까지 직원분들이 직접 운전해서 주차장으로 이동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가서 그냥 차를 타면 돼요. 드디어 울릉도에 도착했어요. 이곳 보세요.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차 어딨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출발해 볼까요? 차 타고 오니까 진짜 좋다. 차 타고 다니고 싶다. 와, 죽인다 진짜. 미쳤다. 내 차 들고 오니까 차에 걱정도 없고 내 짐도 마음껏 이렇게 싣고 와도 되고 이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큰 장점이에요. 한번 가서 물어볼까? 3시 4시부터는? 3시 한번 물어볼까? 지금 입실 전인데 한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체크인 전인 건 아는데 혹시 조금 얼리 체크인 가능한지 여쭤보려고요. 입실은 가능하실 것 같고요. 아, 네. 체크인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주시고 네, 가세요. 네. 수고하세요. 다행히 얼리 체크인을 도와주셨습니다. 와, 짐이 이만큼이나 돼요. 여러분. 와, 진짜 많다, 짐. 내 차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짐이랑 짐은 다 싸들고 왔거든요. 게다가 자전거까지 가져왔습니다. 먹을 것도 이것저것 과자랑 맥주 등등을 사왔는데요. 내 차를 가져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오마이갓, 엄청 짐이 많아서 힘드네요. 짠, 제가 오늘 잘 103동입니다. 오늘 저택 같아. 예쁘죠? 103동, 103호 이렇게 되어 있구나. 짜란, 이런 풍경이 펼쳐집니다. 짜란, 와, 너무 이쁘다. 이렇게 바닥에 한실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옷장과 냉장고, 물 두 병 들어가 있고 수건까지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차 가지고 울릉도 가기 영상 어떠셨나요? 내 차 타고 가니 안심이고 짐도 잔뜩 가지고 여행을 즐길 수 있어 즐거운 울릉도 크루즈 여행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더라고요.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차량에 자전거만 쏙 싣고 가면 되니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쾌속선은 자전거를 모두 분해해서 가져가야 하고 작은 배다 보니까 결항이나 멀미 등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울릉도가 자전거 타기 힘들다고 해서 찾아보니까 자전거 관련 영상이 많이 없더라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만 2편에서 만나요. 아, 날씨 좋다. 와, 저 앞에 보이나.